노인이지만, 예를 들면은, 자, 노인분, 스쿼트 해보세요. 시켜요. 그러면 진료실에서 스쿼트 합니다. 그러면, 아, 모든 치료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나이 자체로 우리가 평가하진 않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암병원 종양내과에서 소화기암 그리고 대장암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밀의료 또 유전성 암에 대해서도 상담 및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세대 항암제는 세포가 빨리 분열할 때, 암세포는 빨리 분열하니까 그런 그 분열의 속도를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 몸에서도 빨리 분열하는 세포, 머리카락이나 입안의 점막이나 우리 피부나 이렇게 빨리 상처 입고 회복되는 세포들도 같이 영향받기 때문에 정상 세포도 항암제의 영향을 받아 독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2세대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암이지만 특정 표적을 발현하고 있는 암세포들을 타겟으로 그 세포만 죽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세포만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상 세포도 조금 영향은 받고 또 표적이 모두 다 죽지는 않는 끝내 재발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3세대로 개발된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스스로의 힘으로 제거하는 T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T세포의 기능이 억제됐을 때 암이 치료되지 않는다 해서 이 T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T세포가 그동안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성이 없고 또 사기에도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보인다는 점이 기존 1세대, 2세대와는 다른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환자가 면역 항암제 잘 듣는지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아요. 잘 규명되어 있는 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양세포 표면에 혹은 종양 주위 세포에 PDL1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 발현돼 있으면 면역 항암제가 잘 작용하긴 하는데 그런 물질이 없어도 잘 작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많이 발현되어 있어도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까지 면역 항암제의 주요 대상이 누군지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고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면역 항암제와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 혹은 면역 항암제와 2세대 표적 항암제를 같이 썼을 때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그런 임상시험이 나오고 있어서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서 효과를 보이는 환자, 효과를 보이는 암종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 시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폐암에서는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 썼을 때 좋은 효과를 보이는 환자가 한20% 미만이라면 면역 항암제랑 세포 독성 항암제를 같이 썼을 때는 효과를 보이는 환자가 50% 이상 늘어나고 완치되는 환자 수도 훨씬 늘어나더라. 면역 항암제는 그 자체로서의 독성은 상대적으로 덜한데 오래 쓰다 보면 전혀 의외의 부작용이 나온다는 점에서 독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포 독성 항암제는 울렁거린다, 토한다, 머리가 빠진다 이런 걸 걱정하는데 면역 항암제는 그런 독성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오래 쓰다 보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서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또폐 기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굉장히 드문데, 하지만 생기면 또 회복되지 않는, 이런다는 면에서, 아, 아무 독성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도해봐도 돼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약제를 선택할 때, 나이 자체는 큰 변수는 아니고요. 나이보다는 이 환자의 신체 활동 정도, 얼마나 씩씩하게, 운동도 잘하고, 식사도 잘하고, 활동 잘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가, 이런 활동 정도를 봅니다. 노인이지만, 예를 들면은, 자, 노인분, 스쿼트 해보세요. 시켜요. 그러면 진료실에서 스쿼트 합니다. 그러면, 아, 모든 치료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나이 자체로 우리가 평가하진 않고요. 다만,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동반 질환이 많아서,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질환,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옵니다. 그런데, 나이보다는 지금 이 환자의 상태에서 최선의 제일 좋은 약은 무엇이냐를 제일 먼저 결정하고 그것의 용량을 좀 조절해서 치료해보는 것 이렇게 접근하지 노인이니까 이 약을 쓰면 안 돼라고 하는 약은 매우 제한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항암제를 이제 했을 때 이득, 했을 때 독성을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환자들은 얼마나 극복하는가를 말씀드리죠. 예를 들면 85세 노인도 이 정도 항암제는 대개는 잘
수행하신다. 6개월 이상 치료해도 큰 문제 없이 병원 자기 힘으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나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요. 또 이제 겁이 많고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이런 정도의 환자가 이 정도의 그 독성을 경험하지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요만큼 회복하더라. 예를 들면 헬스를 하면서 항암 치료하면 훨씬 좋았다던가 주변 환자들한테서 보이는 극복 사례들을 좀 공유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득은 뭐다. 다만 이런 부분은 걱정해야 된다. 근데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도 얘기해드리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도전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이 정도 설명하면 다 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 말에 매우 많이 동의하시는 편입니다.